자, 오늘 길건우 대표님은 여전히 강한 수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여전히 강한 수요, 어떤 업종이나 시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셨을지 뒤에 뭐 약간의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. 자, 어떤 힌트일까요, 대표님? 네, 뒤에 보면 이제 굴삭기 나오지 네, 않습니까? 막 공사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글로벌리하게 열심히 땅을 파고 있으니까 네.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좋게 가지 않을까. 왜냐면 뭐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. 근데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갈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하는데 오늘 들어보시면 더 갈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고요. 글로벌 건설 기계 자체가 뭐 다른 것보다도 앞에서 수요가 너무 좋습니다. 뭐가 좋느냐? 지금 북미에서 무엇보다도 2년 전에 인프라 투자 법안 시행했죠. 근데 네. 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되는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이거 자체가 아마 지금부터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할 거고, 인프라를 왜 이렇게 정말 근데 얘네들 이렇게 많이 해? 전력기기 쪽 얘기 들으시다 보시면 많이 들리는 게 전력기기 뭐 거의 30년, 35년 이상 된 게 거의 60% 이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근데 기본 인프라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도로, 뭐 항만, 뭐 다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거의 이제 등급을 거기서도 매기더라고요. 건설협회에서 이렇게 매기는데 등급이 대부분 다 D등급이나 B등급. 정말 이거 다 바꿔야 돼요. 그래서 네. 인프라 투자하는 게 근데 기본적으로 시작하면 10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잖아요. 이거에 대한 건 이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거. 그다음에 신재생 쪽에서 이제 어찌됐건 꾸준하게 이제 발전에 대한 소요도 분명히 있습니다. 북미 쪽에서는. 그래서 뭐 육상풍력, 해상풍력 열심히 또 어찌됐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.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제조 쪽은 반도체, 자동차, 2차전지 다 갑니다. 네. 네,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꾸준하게 수요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건설 기계 쪽 뭐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건설 기계 하면은 중국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. 네.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뭐 공장을 짓고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은 조금 빠졌습니다. 다만 뭐 유럽, 북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. 뭐 인도 쪽도 지금 거의 뭐 꾸준하게 두 자리 가까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. 근데 지금은 이제 북미 쪽도 보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했지만 유럽 쪽도 어찌됐건 더 꾸준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.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유럽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중국의 이제 반대로 이제 앞으로는 인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네.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정말 인도에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, 근데 이 꾸준한 투자를 하는 건 사실은 인도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인프라 자체가 사실은 인도는 굉장히 노후화되기도 하고 투자 자체가 안 됐던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 열심히 투자할 거니까 니네 다 들어와서 일해, 우리가 다 마련해 줄게. 이런 스탠스 자체도 굉장히 네. 앞으로에 대한 인도의 성장성까지도 가지고 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이 씨가 또 계속 나오죠. 근데 네. 이게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. 지금은 뭐 간단하게 계산만 해도 거의 뭐 한 5년, 10년 동안 500조 이상은 충분히 이 소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.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3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%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뭐 이쪽에서도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5%만 받는다라고 쳐도 500조에 5%니까 25조거든요. 네. 그러면 10년을 분할한다라고 해도 매년 2조 5천억 정도가 매출이 더 생기는 건데 이 3사에 2조 5천억이라면 어찌됐건 한 15% 정도 이상의 매출 성장성은 가지고 온다. 결론은 종합해보면 네.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길건우 대표님은 오늘 여전히 강한 수요,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살펴봐야 하는 섹터가 건설기계 업종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,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저는 여전히 제일 강한 건 그래도 두산 밥캣이라고 보고요. 두산 밥캣? 네, 네,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사실은 뭐 건설기계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두산 밥캣입니다. 네. 70%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. 기존에는 이제 건설이랑 렌탈 쪽에서 조금 매출이 잘 나왔어요. 특히 이제 뭐 렌탈 쪽 매출이 거의 한 35% 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.
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비중을 높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농업이랑 조경입니다. 네, 근데 이쪽에서도 거의 매출 비중이 본다라고 하면요. 거의 한 20% 이상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여기가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이 되다 보니까 건설, 렌탈, 농업, 조경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2분기 역대 또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해서 좀 주가가 바로 빠지기는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오늘 가져온 이유가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투자에 적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두산마켓을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. 얼마 전에 또 시장이 흔들렸을 때 두산마켓 또 한번 또 흔들리면서 빠진 영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실적도 뭐 잘 나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밥켓의 주가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말씀 저희가 드린 여전히 강한 수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께도 공유를 해드렸잖아요. 이상엽 이사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? 네, 대표적인 세 종목 중에 하나인데 HD 현대건설기계를 이제 뽑았는데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. 상반기보다는 네. 하반기에 그리고 또 실적까지 발표가 됐는데 요 3사, 그러니까 HD 현대건설기계, 또 현대인프라코어, 두산밥케 요 세 종목 세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HD 현대건설기계의 영업이익이 이 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HD 현대건설기계가 163% 증가했고요. 또 현대인프라코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%, 두산밥켓이 이제 50.7%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HD 현대건설기계가 2분기 연속 매출 1조 원 이상 기록한 것을 좀 확인이 됐는데 2분기 매출에서의 성장성 그 지역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북미 쪽이 무려 72% 성장했고요. 뭐 직수출이 이제 30% 성장을 했는데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제 인프라 또 이제 비주거용 건설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이었고 또 이제 직수출 관련된 쪽으로는 이제 전략 지역이라고 해요. 그래서 튀르키예 또 이제 중동인데 튀르키에서는 이제 중형 굴착기 또 이제 중동에서는 대형 굴착기 수요가 좀 많다.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었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주가는 최근에 한 9만 원 넘겼다가 지금 한 8만 원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뭐 주봉보다는 월봉을 보시면은 2017년, 2018년 네, 흐름을 좀 9만 원 전후에서는 좀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9만 원 전후는 좀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체크가 필요하겠는데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관심은 네, 필요해서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